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삼각비의 표를 이용하여 삼각비의 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0도, 45도, 60도처럼 특수각인 경우에는 그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기억하고 있어야지 앞으로 문제 풀때 쉽게 문제를 풀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특수각을 제외한 나머지 예각들은 다 외울 수가 없어요. 1도부터 89도까지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삼각비 표를 이용해서 삼각비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삼각비의 표는 교과서 맨 뒤에나 문제지 맨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고요. 그 삼각비 표 중에서 일부분을 지금 가져왔고 이걸 이용해서 문제 몇 가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문제를 보면 사인 68도가 얼마냐라고 했는데 삼각비 표 보는 방법은 이제 각하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있는데 요 가로하고 세로가 만나는 값을 찾으시면 돼요. 지금 사인이라고 했으니까 사인 중에서 68도, 68도라고 했으니까 이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바로 0.9272 얘가 바로 정답이 되는 것이죠. 보통 문제를 풀 때에는 문제에서 값을 대부분 주어져요. 그래서 문제 읽을 때 여러분 그 문제 끝에 구하시오 하고 가로 친 다음에 단 사인 68도는 얼마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문제를 끝까지 안 읽고 구하시오까지만 읽고 가로를 안 읽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막 헤맵니다. 그래서 문제 읽을 때에는 괄호 쳐져 있는 단 무엇 그것까지 다 읽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탄젠트 x도가 2.6052래요. 이제 삼각비의 값을 먼저 주어주고 각을 찾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탄젠트의 값 중에서 2.6051이 어디나 보면 돼요. 2.6051 여기 있네요. 그쵸? 왼쪽을 쭉 따라가면 각이 나와 있죠. 그래서 x는 바로 69가 되는 거예요. 그쵸? x도인데 x는 69가니까 69도가 되는 것이죠. 간단하죠? 자, 세 번째 문제는 도형이 그려져 있고, 우리가 이 도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보니까 90도하고 마주보는 변은 빗변이잖아요. 빗변이 주어져 있고, 각은 지금 67도인데, 각하고 만나는 변이 주어졌어요. 각과 만나는 변은 바로 밑변이잖아요. 그러면은, 빗변의 길이 분의 밑변의 길이는 코사인입니다. 즉, 코사인 67도는 지금 빗변의 길이 10이잖아요. 10분의 x가 되는 것이고, 코사인 67도를 삼각비의 표를 보게 되면은 0.3907이에서 0.3907은 10분의 x가 되는 거죠. 양변에 10 곱하게 되면 바로 x 구할 수 있죠. x는 3.907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 이번에는 변의 길이가 주어지고 각을 찾을 거예요. 지금 90도와 마주보는 변이 있어요. 빗변이 주어졌고 이번에는 각과 마주 보는 변이 주어졌네요. 각과 마주 보는 변은 높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빗변의 길이 분의 높이니까 사인이에요. 즉 사인 x는 빗변의 길이가 지금 10이잖아요. 그래서 10분의 9.336 높이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사인 x는 0. 소조 하나 옮겨주면 되겠죠. 9336이 돼서 사인 0.9336은 69도네요. 따라서 X는 69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